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저녁 9시 51분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호우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서 호우,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다신 국제공항은 저녁 8시 35분에 400편이 넘는 항공기가 모두 결항이 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울 국제공항의 항공편 370 항공편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